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한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조선의 훌륭한 임금인 정조가 5살 때, 여기 보면 숙모주전이죠. 숙모님께, 그 외숙모인, 자, 외숙모께 쓴 한글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풍에 기후 평안하오신 무난 아홉 거저 바라오며, 상풍은 서리바람이죠. 그 가을 바람이 부는데 기후 몸과 마음이 평안하오신지 무난을 알기를 바라오며, 자 배환지 오래 오니 섭섭 그립사와 하다니, 자 배환지 뵌지 오래 되니 섭섭하고 그리워하였더니 어제 봉서 보았고 든든 반갑사와 하오며, 자 어제 아마 편지를 받았겠죠. 어제 편지를 보았고 든든하고 반갑사와 반가워 하오며 하나바님 겨우셔도 평안하오시다 하오니, 자 하나바님 아마 영조겠죠. 할아버님 깨우셔도 평안하오시다 하오니 기쁘와 하암나이다. 기쁘옵니다. 그러니까 요 원손, 자 원손은 한자로 썼죠. 숙모주전하고 원손은 한자로 썼는데요. 정조가 역시 훌륭한 임금인 것 같습니다. 5살 때요 한자 한문도 잘 썼고 한글도 굉장히 이쁘게 잘 썼죠. 자, 이 정조가 5살 때 이렇게 한글을 썼는데, 한글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요즘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여자들은 학교에 못 갔죠. 학교에 못 갔으니까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죠? 자, 오늘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아픔을 담은 강춘자 할머니의 무서운 손자입니다. 왜 손자가 무서울까요?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안타까움, 강춘자 무서운 손자 해설. 문학은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모르고 평생 살아온 할머니는 70 넘은 나이에 배운 한글로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했던 아픔을 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손주를 사랑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적 대상이라 할수 있는 동화책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를 통해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줄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지를 못한다. 강춘자, 무서운 손자. 어릴 적, 자, 어릴 적은 이 할머니죠. 화자가 어릴 때, 그이 시는 회상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할머니 다리에 누워. 자, 이 할머니는 화자의 할머니입니다.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뭐 옛날에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고 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랬었는데잖아요. 전환입니다. 화자의 이야기에서 손주 이야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 손주는 화자의 손자죠. 그 시적 대상이고요. 또 화자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고, 또 화자가 다가가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드러나죠. 한글을 모르는데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무서워 죽겠다. 자, 무서워 죽겠다. 화자의 정서 심리가 드러나죠. 한글을 모르니까요. 책을 읽어달라는 손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뭐 라면을 먹는 것 아니죠. 가정이다, 그죠? 그 말로 하는 이야기, 손으로 하는 음식, 이거는 이렇게 대관람 것은 화자가 할수 있는 것이죠.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그 책을 읽어달라니까 못하잖아요. 할수 없는 것은 바로 책 읽기죠.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나타났고요. 자,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이것도 화자가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동화책은 화자가 두려워한 대상이고요. 이유는 한글을 몰라서 읽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의 안타까움입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강춘자 무서운 손자 해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또 자기 고백적이고요. 주제는 손주의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특징은 과거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시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동화책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인데요. 한글을 모르는데 손자가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이죠. 화자가 부엌에서 나가지 못할 때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하여 말해보자인데요. 동화책을 읽을 수 없다는 부끄러움과 또 창피함,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손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또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하고 있죠.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꼭 기억하고요. 네이버에서 국어공부사를 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춘자 할머니의 무서운 손자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